실제로 한 여기서부터 한 대략 요 정도 선? 대략 이쪽 복도선 끝선 정도 되는 선까지는 없던 벽입니다. 이 벽 자체가. 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5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현관과 거실, 그 다음에 욕실 부분 좀 다뤄봤고요. 이제 메인인 주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주방이 지금 좀 멀리서 이렇게 보여지실 텐데, 이렇게 좀 남다르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트로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번에 좀 이국적인 느낌의 인테리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각각의 공간별로 이국적인 느낌을 많이 담아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지금 현재 보여지신 주방은 약간 이제 오픈형 주방인데요. 주로 이제 북미, 캐나다나 이쪽, 이제 미국 쪽에서 약간은 좀 이제 상류층 사회에서 다루는 주방의 형태라고 합니다. 이유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어떤 요리하는 공간은 좀 오픈을 하고 식사할 수 있는 다이닝 공간은 이제 상대적으로 안쪽에 좀 프라이빗하게 만드는 이런 평면 설계를 조금은 뭐 외국에서 이게 부유층들이 하는 설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외부에 있는 가전제품들 같은 게 좀 고가의 가전제품들이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고가의 가전제품들도 뭐 이렇게 조금은 드러내서 이렇게 좋은 제품 쓴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는 평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아무래도 보고 뭐 그렇게 비싼 걸 할 필요가 있나, 혹은 뭐 그렇게 이쁘지 않다, 혹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마 한번 군데군데 한번 보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다뤄봤던 어떤 스토리를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설명 들어가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여기 공간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할 텐데, 공사전 사진 한번 보시면요, 실제로 한 여기서부터 한 대략 요 정도 선? 대략 이쪽 복도선 끝선 정도 되는 선까지는 없던 벽입니다. 이 벽 자체가. 근데 저희가 이 평형이 좀 크다 보니까 이 가로벽을 쭉 늘려서 측면에 보시면 측면에 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복도를 아예 형성을 했어요. 이 복도가 형성이 되는 바로 벽 뒷벽으로 이렇게 싱크대가 이렇게 조금은 연장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약 한 1.45m 정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픈형 주방을 하는데 벌써 싱크대가 거실 쪽에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 이렇게 침투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싱크대 공간을 구성을 할 수 있었고요. 실제 지금 이 공간만 보셔도 길이가 약 한 3m가 넘는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제 두 개의 싱크볼이 존재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싱크볼 같은 경우는 간단한 이제 과일 같은 거, 이제 식기 용으로 가볍게 쓰는 싱크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도 쓰실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걸로 이제 따로 물을 써서 쓸 수 있게끔 사용하는 공간이고요. 옆에 있는 거는 LG 제품으로 이제 정수기죠. 바로 이제 물을 마실 수 있는 이제 정수기가 바로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가보면은 이제 굉장히 널찍한 이제 싱크볼이 나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요리하시거나 하는데 좀 이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실제 이 건조대를 빼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넓은 공간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수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디자인적으로도 이쁘고, 보시면은 좀 재밌는 게 이렇게 사용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는 별도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빼면 다시 절로 나오고. 실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현장에서는 많은 이제 가전제품 뭐 콘센트, 조명 같은 거는 직구를 통해서 국내에서 좀 보기 어려운 제품들이 많이 보인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콘센트가 그렇습니다. 분리가 가능한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를 하고 원하는 곳에 이렇게 탈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20V, 110V 다양한 형태의 그 전기를 다 받아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무엇보다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이어서 벽면 한번 보실 텐데, 벽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세라믹 타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싱크대 상판에서 사용했던 이 제품을 그대로 벽면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이 세라믹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인산 세라믹 제품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상판의 종류 중에서는 아마 이제 뭐 예를 들어 인조대리석도 있고 천연대리석도 있겠지만 보통 세라믹이 가장 고가의 제품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측면부터 이런 전체 상판, 그 다음에 원래 타일이 붙어야 되는 벽면, 거기에 바로 옆에 있는 아일랜드까지
많은 부분들을 이번에 세라믹으로 전체 다 시공을 했고요. 이 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런 컬러를 이제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보통 실크 네그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크 네그로 컬러로 전체 디자인을 했고요. 이 어떤 진한 색감에 맞춰서 하부장도 보시면 전체 다 블랙 보장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구성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측면에는 다 서랍형으로 해서 이렇게 블룸 제품의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서 내부 이너 서랍, 안쪽 서랍까지 이건 좀 세게 넣어야 돼요. 세게 넣으면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하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면 자동으로 열리게 되고 역시나 조금 세게 밀어주면 자동으로 닫히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싱크볼 하부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넓은 공간의 형태로 비워놔서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수정 같은 거나 이런 정수기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옆면으로 오시면 이제 설거지하고 바로 측면에는 식기세척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식기세척기 설치하고 남는 상부 공간이 이렇게 서랍을 별도로 설치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쯤 되면은 좀 고객님들께서 이제 제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게 있어요. 식기세척기가 들어가고도 상부 이렇게 많은 공간이 남는다? 예, 바로 보시면 제가 지금 현재 옆에 서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어깨에서 이 팔꿈치 선에 지금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이 싱크대 높이가 1m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싱크대는 보통 830에서 850짜리를 많이 하는데 보시면 한 이 정도 높이를 좀 더 높게 설치를 한 겁니다. 역시나 싱크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브랜드 있는 회사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직접 제작하는 회사는 싱크대는 고객에게 맞춤으로 완전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에 이 디자인된 거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부분은 좀 디자인할 때 재밌었던 게 처음에 이미지로 대화를 나누다가 과연 이 삼각형 형태의 디자인을 했을 때 디자인적으로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디자이너가 실제로 3D로 그렸을 때도 이미지가 나쁘지 않다라고 느껴져서 실제 고객님이랑 서로 협의를 잘해서 실제로 적용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딱 들어왔을 때 포인트가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게 잘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뒷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거칠 수도 있는 느낌이긴 하지만 보시면 벽돌로 디자인을 해서 약간은 이제 북미에 있는 어떤 집에 거실에 혹은 주방에 온 듯한 느낌을 이 공간에서 다 연출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바로 바닥을 보시면 바닥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지금 이 한 장의 타일이 지금 보시면 이 정도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대략 사이즈가 90cm에 90cm 정도 되는데요. 이 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리에서 온 수입 타일로 아이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색상 넘버는 주로 저희가 이제 불려지는 게 칼체라고 하는 색상이 보통 이런 형태고 저희가 이번에 이런 형태의 이태리에서 수입한 타일을 여러 개 썼는데 우선 좀 밝은색 계열이 먼저 나오게 됐는데요. 이 타일 한번 같이 봐주시면 이 타일에서도 역시나 또 이국적인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제 드디어 냉장고 공간이 보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 냉장고는 LG에서 가장 이제 비싼 제품으로 팔고 있는 시그니처 제품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거의 뭐 끝까지 다 냉동고 냉장고 공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공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서 있는 이 공간부터는 주방의 발코니 공간이었습니다. 공사 전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원래 발코니였던 공간을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 주방이 주 그대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이 전체 길이는 한번 저희가 도면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전체 만들었던 이 오픈형 기역자형 길이와 뒤에 있는 아일랜드까지 해서 총 몇 미터 정도 만들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 설명을 마무리를 하면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고 옆에 두 개의 장이 지금 보여집니다. 두 개의 장이 보여지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랍 형태로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식료품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고 또 물건 빼기 좋고 아시다시피 이 현재 높이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높낮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댐퍼 기능 자연스럽게 스무버 기능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이 도어를 열게 되면 이 부분이 실은 재밌는데요. 원래 발코니라는 걸 확장을 하게 되면은 날개벽이라고 공간에서 약간 튀어나온 벽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실은 튀어나와 있는 벽체가 있어서 이 옆에 공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 안쪽은 지금 굉장히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 부분은 지금 좀 앞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번 바라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깊이가 좀 덜 좁고 안쪽은 좀 깊게 들어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륨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설계할 당시에 이 앞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맞추게끔 디자인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전면에서는 동일한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남는 이제 기역자 형태로 남는 안쪽 공간은 이제 작업대 공간으로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제 이 오븐인데요. 뭐 가스레인지 기능은 당연히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븐으로 굉장히 유명한 제품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라꼬르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라꼬르뉴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외국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은 종종 사용하셨을 오븐인데 실제 이 오븐 같은 경우는 기본 그 젊은 세대를 겨냥해서 좀 저렴하게 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저렴해서 한 18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시면 몇 가지 포인트 로즈골드 포인트를 몇 군데 넣었는데요. 이 로즈골드 포인트 옵션이 한 200만 원 정도 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오븐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신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쪽에는 약간 블랙 색상의 어떤 도어로 제작을 했다면 뒷부분은 이제 많진 않지만 이 두 포인트를 이렇게 약간 다홍색 느낌의 도어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별도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 쪽 보시면은 상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후드가 달려 있는데요. 뭐 팔맥 제품입니다. 뭐 팔맥 후드 같은 경우도 금액대가 좀 상당히 많이 나가죠. 일반적인 후드가 뭐 가장 보편적인 게 한 3, 40만 원대인 거에 비해서 이 팔맥 제품은 한 300만 원 정도를 호가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장점이 이 높이를 조금 조절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층고가 조금 낮아졌었거든요.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그래서 상부 쪽을 이렇게 좀 잘라서 높이를 좀 조절할 수 있었고 또한 저희가 이 후드의 어떤 전체 센터를 맞추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많은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뒷부분에 보여주시는 거는 이제 시스템 창으로 설치를 했는데 보시면 상부 쪽에서는 이렇게 전체 고정창을 해서 외부를 좀 보게끔 했는데 나중에 이제 첨부해 드리겠지만 밖에서 내부를 보여지는 영상 하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밖에서는 이렇게 내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고정창이지만 환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왼쪽 측면에는 하부에 별도의 환기용 창을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뭐 미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능적인 것도 같이 항상 잘 다뤄주면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희가 이제 포인트로 약간의 커튼을 설치를 했는데 고객님께서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일 때는 이렇게 보시면 좀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후드나 저 외부에서 보이는 시선도 한 번 더 차단하기 위해서 뭐 평상시에는 이렇게 커튼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저 별도의 다른 공간의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설명할 곳이 두 군데 정도 남았는데요. 다용도실은 맨 마지막에 보고 다이닝 공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댓글 달아주세요. 늦더라도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